안녕하십니까? 장양진입니다. 여러분, 좀 생소하죠? 이거 검은 팥을 껍질을 벗겨서 불려놓은 겁니다. 보통 저희가 거피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나는 자연인이다. 339회에 나왔던 팥 부침개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. 이 검은 팥에는 비타민, 무기질, 단백질,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많이 먹어줘야 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. 이것은 자연인의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라고 합니다.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팥부침개를 해봤는데요. 녹두부침개하고는 또 다른 아주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. 팥부침개 시작하겠습니다. 보이시죠? 저는 이것을 냉장고에 불렸습니다. 혹시 불리다가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서 불려주세요. 지금 이 검은 팥 불린 거는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이 거품이 안 날 때까지 이거 헹궈주시면 돼요. 팥과 물의 비율은 3:1로 해주시면 돼요. 아주 고울 때까지 갈아주셔야 돼요. 만져보시면서. 갈 때 소금을 넣으면 혹시 삭을 수가 있어요. 소금 지금 넣겠습니다.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김치 많이 들어가니까. 그냥 가위 사용하겠습니다. 너무 기니까 이렇게 반 잘라서 찍겠습니다. 자,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둘러주세요. 자연님께서는 김치를 먼저 넣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솥뚜껑이 아니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반죽을 먼저 좀 이렇게 부어주세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김치를 놔주세요. 위에다가 반죽을 살짝만 뿌려주시고요. 너무 많이 말고. 자, 뒤집겠습니다. 제가 기름을 좀 넉넉히 두시라고 했잖아요. 요 옆에서 조금 끓여주세요. 왜 그러는지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? 차가운 기름 넣지 마시고 굽혀진 기름을 넣어야 전이 느끼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끓으면 다시 이렇게 펴주세요. 아까처럼 그렇게 끓여서 넣으시면 쩐내 안 나요. 느끼하지 않아요. 다시 한번 뒤집을게요. 얼마나 맛있게 구워졌는지 보이시죠? 이게 불 끄고 담겠습니다. 자연인의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그 맛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맛있습니다. 팥 부침개 드세요. 저는 팥으로도 부침개를 부친다는 거는 자연인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. 붕어빵 그 반죽 맛이 난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. 약간 붕어빵 꼬리 맛 같은? 진짜 담백해요. 안 느끼해요. 과자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. 근데 너무 담백하지? 이 MSG가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좀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저는 이런 담백한 맛이 너무 좋아요. 깔끔하잖아요, 이게. 먹어도 막 뒤가 이제 느끼하고 막 이런 음식이 있는데 분단적인 거 없는 맛이야. 딱 떨어지는 맛?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